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는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중간 점검으로 하나하나씩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1번 문제의 유형은요, 결국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고 그 전치사 뒤에 누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라고 하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없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전치사 뒤에는 누구는 위치시킬 수 없다, 투부정사는 위치시킬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대신하기는 하나, 바로 이 전치사와 같은 속성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같이 놓지 못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명사 자리에 이미 명사가 어, 더, 소유격 같은 한정사들과 같이 나와 있다면 이 앞자리에는 이 명사의 추가 설명을 해줄 수식어인 명사, 형용사, 부사 또는 분사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이 앞에 전치사와 한정사 사이에 들어가 있다면 100% 동명사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명사라는 건 수식의 기능이 아니라 바로 이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살린 건데, 영어 동사가 대부분 타동사니까 뒤에 명사인 이 덩어리를 무엇으로 취한다? 목적으로 취하거나 이형식 자동사라면 보어로 취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답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빈칸 앞에 전치사, 빈칸 뒤에 누구? 한 정사가 등장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무엇으로 답을 하실 수 있다? 동명사로 답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민할 필요 없이 앞에 두고 after라고 하는 전치사, 빈칸 뒤에 두고 더라고 하는 한정사만 보시면 바로 동명사로 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도록 빠르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유형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바로 동사의 뜻이 다음 이어지는 절, 즉 문장에 의미 영향을 줘서 중복되는 게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타동사 어휘의 뜻이 다음의 네 종류, 주장, 제안, 요구, 추천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이 뜻을 보면 내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이 이 뒤에 나오겠죠. 대시라는 명사절은 알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제안한다는 건 뭔가 꼭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험을 보시라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 말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봐야 여러분들이 실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의무감을 포함하고 있는 동사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중복이 되면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한다? 생략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at 명사절 안쪽에 나와 있는 이 주어 동사는 수일치라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시제일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복이 돼서 생략이 되긴 했으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복됐으니까 표기만 안 하는 거지 여기에서의 기능은 그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일치나 또는 시제일치 하지 않고 무조건 뭐로 쓴다?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you가 나와도 비동사의 원형 be가 나오고 she를 써줘도 be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어떤 뜻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의 뜻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동사들 한 번씩 따라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안에 suggest, 주장에 insist, 추천에 recommend, 충고에 advise, 요청의 네 가지 ask, demand, require, request가 바로 어떤 의미를 이미 담고 있다? 의무, 꼭 해야만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 주셔야 될 건 이 동사 원형 자리에는 have pp라는 완료 시제는 넣어줄 수 없다라는 점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have라는 게 원형이긴 하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원형을 써준 이유는 누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should. should를 왜 생략했어요? 의무의 뜻이 중복이 된 거죠. 근데 have pp가 들어가서 should have pp가 되면 뜻이 바뀌어요. 했어야 했는데라는 가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중복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중복이 안 되는데 굳이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우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만 나올 수 있더라. 그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빈칸이 여기에 동사의 모양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마치 어휘 문제처럼 빈칸이 동사를 물어보는 걸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자 일단 의심을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that 명사절이 있는데 굉장히 뜬금없이 be의 원형이 나온다. 여러분들 be의 원형이라는 건 조동사 뒤에 나오거나 to 다음에나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없는데도 보기에 be의 원형이 있다라는 건 혹시나 이러한 패턴에 대한 힌트가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at 앞에 동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insist라는 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주장은 꼭 해야 될 거 안 해도 될 거 꼭 해야 할 거. 그래서 누가 생략되어 있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으니 일치를 더 이상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라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be의 원형은 일반적으로 쓰임이 거의 없어요. 근데도 보기에 나왔다는 건 혹시나 여기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근처에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차를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 by the time이고요. 이 by the time이 올해 이미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의 뜻은 무엇이다? 뭐뭐 할 때? 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쯤이라는 건 정확한 시간인가요? 차이나는 시간인가요? 차이나는 시간. 그래서 시간차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속사 쪽 얘기는요. 전부 다 이전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과는 늘 어디에 등장한다? 주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10시에 도착했을 때쯤 이미 친구들은 떠나고 없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차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슨 절이다? 주절입니다. 그래서 시간차의 완료 시제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무슨 절에서 등장하게 된다고요? 주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 안쪽에 과거가 등장하면 주절은 무조건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by the time 안쪽의 시제가 현재면 주절엔 무조건 무엇이 들어간다? 미래 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시작했을 때쯤 지금 끝나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건 잠시 후에 끝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가 지금으로부터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나오면 무슨 시제로? 과거 완료로 현재가 나오면 미래 완료로 써주게 됩니다. 그럼 현재 완료는 누가 담당하나요? since가 담당합니다. 시작점을 나타내는 since 안쪽에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되면 주절엔 누가 쓰이게 된다? 현재 완료 시제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에서 시간차를 나타내주는 건 두 가지 누구? by the time과 since인데 by the time은 결과적으로 과거 시간차와 미래로의 시간차를 나타내지만 since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를 나타내요. 그래서 since가 특히나 특이합니다. since 안쪽의 시작이 과거 시제인데 주절이 뭐로 등장한다? 현재 완료. 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since밖에 없어요. 과거 완료 같은 건 다른 경우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by the time 요 자리에 before 써도 가능은 해요. 왜 그러겠어요? 한 시간보다 전에 더 과거가 되죠. 그래서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과거와 과거 완료를 가져올 수 있는 건 by the time도 되고 before도 돼요. 어차피 과거든 과거 완료든 지금 기준으로는 어차피 둘 다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since가 만들어내는 과거와 현재 완료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는 딱 since밖에 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by the time이 등장한다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확인한다? 동사의 시제 중심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by the time 안쪽의 시제가 지금 retires라는 현재로 등장했기 때문에 주절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했을 때쯤은 동작은 다음에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제? will have pp라는 미래 완료 시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앞이 아니라 어디에서 수식한대요?
뒤에서 수식한대요.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볼 녀석은 분사라는 녀석이에요. 아직은 저희 클래스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분사라는 녀석이 일단 왜 뒤에서 수식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원래 분사는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면 동작을 하는지 동작을 당하는지 정도만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뒤로 넘어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길어서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ing라는 건 무슨 분사이기 때문에 능동형 분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능동이라는 건 뒤에 누가 짝이 돼야 하고 목적어, 타동사의 PP라는 건 수동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 수식어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짝이 되는 덩어리여야지만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분사가 아니더라도 투부정사도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럼 투부정사도 목적어랑 같이 나와서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명사 뒤에 빈칸이 나왔는데 요 두 개가 보기에 같이 있어요. 빈칸 뒤에 목적어인 명사는 둘 다 있고 이때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투부정사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투, 앞으로 나아갔는데 부정,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럼 그 동작은 한 겁니까? 할 겁니까? 할 거, 즉 언제 시점만 나타내면 되죠? 미래 시점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뭐 계획, 노력, 기회, 시도 이런 식으로 내가 아직 완수하지 못한 동작이기만 하면 돼요. 즉 앞으로 할 거. 근데 우리가 이 ing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느냐? 투부정사와 같이 있다면 능동이라고 했죠? 능동은 동작을 직접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명사가 동작을 하는 주체가 되는지를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동작을 직접 하는 건 주로 사람이겠어요? 사물이겠어요? 사람이 주로 동작을 직접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투부정사는 동작을 하냐 당하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 사물 상관 전혀 없고 투부정사는 오직 앞으로 할 것만 나타내면 되는데 능동형 ing는 앞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할 수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customers가 무엇입니까? 주어.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요? should, did, to가 동사가 되겠죠. 그럼 주어, 동사 사이는 더 이상 필요한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주어, 동사 사이는 없어도 되는 수식어의 자리가 되겠죠. 그럼 진짜 동사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taken과 taking이라는 수동형 분사와 능동형 분사가 남았는데 빈칸 뒤엔 누가 있습니까? 명사인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동형 분사인 ing가 바로 짝이 돼서 앞에 나온 customers를 수식해 주게 됩니다.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take는 취하고 가져오고 걸리는 거죠. 근데 앞에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customer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동작을 합니까? 당합니까?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 참고로 수식어 자리에 지금처럼 빈칸 뒤에 명사만 남을 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명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되고 그 다음 수식어라는 건 혼자서만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명사를 지워내는 수식어 자리에 넣고 싶다 하면 누가 앞에 연결돼야 된다? 전치사. 또는 앞으로 할 거면 투부정사. 동작을 직접 하는 거면 ing인 능동형 분사. 이 세 가지들이 뒤에 나온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여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수식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사 제거하고 싶으면 앞에 세 가지 누구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투부정사, 능동형 분사를 붙여서 명사까지 묶어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다섯 번째 유형은 바로 명사의 특징인데요.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셀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단독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데 있어요. 즉 혼자서는 그냥 막 못 써요. 예를 들면 I need boo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단어 다 쓴 것 같겠지만 book이라는 단어가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맞아 떨어질지 모르지만 문장 구조 얘네들의 어법에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 더, 소유격, s 같은 한 정사나 복수형 어미가 뒤에 붙어야지만 올바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와 누구는 동시에 쓸 수 없습니까? 어와 s는 동시에 쓸 수가 없겠죠. 어가 몇 개니까 한 개, s가 몇 개니까 여러 개, 개수가 서로 충돌됩니다. 그래서 얘네만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들은 얼마든지 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토익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주로 LC에서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 RC에서는 비즈니스 상황을 90% 이상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문맥인 비즈니스 상황에서 셀 수 있는 명사로 나오는 것들은 바로 다음 6가지의 뜻들이 대부분 셀 수 있는 명사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와 누가 참여를 하게 됩니까? 사람이나 기업이 참여를 해서 무엇을 주고받아야 되죠? 돈이나 제품.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됩니까? 규칙과 절차가 필요하게 되죠. 이것과 관련된 명사들이 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가격, 환불, 자금 이런 것들 전부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 할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돈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무조건 셀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정, 결론, 결말, 결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결이 무슨 뜻이에요? 결? 끝. 그럼 끝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절차예요. 그럼 그것도 셀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지연, 지체 또는 연기 이런 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죠? 절차예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 중에 하나가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근데 뜻이 지연지체야. 그럼 이게 뭐지? 아 눈에 안 보여. 동작이야? 그럼 셀 수 없어. 이런 순간 그 문제는 놓치는 거예요. 지연이나 어떤 지체 아니면 결과 결정이라는 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다? 절차. 그러므로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쓸 수 있으면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누구랑 같이 써야 된다고요? 어, 더, 소유격 같은 누굴 쓰거나 한정사. 물론 한정사의 종류는 좀 더 있겠죠. 뭐 수량 형용사라든지 지시사도 있고 또는 누구라도 붙어야 S라도 붙어야 써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refund라고 제시된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환불이라는 뜻이니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쓴다. 누구랑? 어, 더, 소유격, S. 근데 빈칸 근처엔 그런 단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걸 붙여준 누구만? 비번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체크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유형 6번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만나는 녀석은요, 바로 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뭐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라고 하는 건 어떤 품사를 가지고 만드나요? 우리가 쉽게 나하고 내 친구 비교할 때 쓰는 말 생각해 보세요. 너보다는 내가 좀 더 깔끔하지 않냐? 너보다는 내가 돈이 더 많지 않냐? 내가 너보다 열심히 했어. 내가 너보다 정확하게 알아. 열심히, 정확하게, 많은, 적은, 깔끔한 이런 게 바로 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너만큼이나 철수해. 아니면 이런 제품명으로 야, 너는 어제보다 더 아이폰 같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즉, 흔하디흔한 명사라는 이름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하는 말인 형용사나
강조하는 말인 부사를 가지고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게 되는데 급이 달라지는 거지 품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어차피 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말을 첨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더 나아, 가장 나아, 더 또는 가장 이런 말은 꼭 필요한 말이에요? 없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문장에서 필요 없는 어떤 추가적인 수식어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급이나 최상급이라 바뀐다고 해서 품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어찌 됐건 비교를 했는데 그 차이가 되게 커요. 그다음 여러 무리 중에 1등을 뽑았어요. 그게 최상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독보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자 할 때 써주는 강조부사들이 있는데 비교급 강조부사는 바로 다섯 가지 누가 있다? Far, a lot, still, even, much가 있고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는 much, by far, quiet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얘들은 원래 각기 다 다른 뜻이었어요. 원래 뜻은 멀리, 많이, 여전히, 심지어 많이 이런 뜻이었는데 이게 비교급이 같이 앞에 나오게 되면 전부 뜻이 뭐로 바뀐다? 강조인, 뭐 매우, 훨씬 이런 뜻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입니까? 모어로 시작하거나 또는 ER 또는 OR로 끝나는 게 비교급이고 최상급이라고 한다면 most나 st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그 최상급을 강조해주는 세 가지는 누가 있다? much, by far, quiet 이라는 녀석들이 최상급 앞에서 훨씬 매우 강조를 해줄 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요. ABCD는 전부 다 부사예요. 그리고 전부 다 뜻이 매우 훨씬 이란 뜻입니다. 품사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한국어 해석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 요소는 바로 빈칸 뒤에 나와 있는 누구? 모어라고 하는 비교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비교급 앞에 쓰이는 부사 중에 강조를 해줄 수 있는 다섯 가지는 누구라고요? Far, a lot, still, even, much 중에 누가 있습니까? much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형 부사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타동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사 문제들은 꼭 마치 해석이 필요한 어휘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거 토익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한국어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말과 관련된 동사들은 99%가 타동사인데 그 타동사 중에서도 3형식과 4형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4형식이 한 3-4%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몇 형식으로 쓰인다? 3형식으로 쓰여서 내가 말할 내용을 목적어 하나로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의 말할 내용을 가지고 나오거나 그 말할 내용을 명사나 that 명사절로 가져와요. 제가 that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사실. 내가 말을 하는 건 모르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모르면 말을 못 하겠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서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형식이라는 건 어떤 뜻이 추가가 됩니까? 주다. 말을 뱉기는 한데 그걸 듣는 대상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주다의 사형식 동사들은 반드시 무슨 목적어부터 나와라? 사람 목적어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사물 목적어 자리에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건이 전달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 명사가 나오기보다는 뭔가 말로 떠들 수 있는 것들이 패턴화돼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 그럼 여기엔 뭘 쓰면 되겠어요? 투부 정사를 써주면 되고 여러분께 제가 전달해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걸 여러분께 전달을 해주겠죠.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 누구? that을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주제나 내용을 나타내주고자 할 때는 바로 전치사구인 누구? of나 about 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about이랑 똑같은 전치사는 다 돼요. 우리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 뭐 regarding, concerning 이런 거 있죠. 여기 똑같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로 요 두 개 정도만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 삼형식인지 사형식인지 구별하는 건 바로 누굴 보고 구별하시면 됩니까? 사람. 빈칸 뒤에 사람 목적어부터 나왔으면 사형식, 그렇지 않다면 삼형식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확률적으로 누가 훨씬 많다고요? 3형식 동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몇 형식 동사 위주로 기억한다? 4형식 동사 위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얘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앞글자만 따서 좀 기억하시도록, 어떻게 기억하자? 애니카 동사로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마치 보험회사 이름처럼. 그럼 애니카의 A는 무엇입니까? Advise and notify. I inform. C convince. A assure, are, remind. 얘네들 다른 뜻으로 외우지 말고 하나의 뜻으로 통일합니다. 무슨 뜻? 말해 주다. 의식적으로 주다라는 뜻을 넣어서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몇 형식이라는 걸 인식한다? 4형식. 그래서 문장이 어떤 순으로? 사람, 사물 순으로 등장하더라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빈칸 뒤에 that이라는 무엇부터 등장했습니까? 명사절 목적어부터 등장했죠. 뭐가 없어요? 사람 목적어 없습니다. 그럼 몇 형식 동사가 필요하다? 3형식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보니까 told라고 하는 건 tell이죠. tell 무슨 뜻이에요? 말해 주다. 얘도 4형식. 그다음 convince와 remind 전부 다 사형식 동사가 되죠. 그렇다면 이 중에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다? announced라는 바로 A번밖에 없죠. B, C, D가 답이 되고자 했으면 that 명사절이 나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나왔어야 합니까? 사람. 뭐 근데 영어는 어떤 기관이나 회사 같은 것도 사람 취급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나 기관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B, C, D가 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의 됐나요?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처럼 나오지만 결국엔 문법 구조 문제로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도 출제될 수 있겠어요? 빈칸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A, B, C, D가 죄다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하고 관련된 명사 어휘를 골라야 돼요? 사람과 관련된 명사 어휘를 골라야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동사로 시작해서 뻗어지는 구조의 패턴들은요, 어차피 빈칸이 한 군데 뚫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꼭 힌트로서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키워드를 볼 수 있는 눈을 자꾸 길러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역시 타동사 중에 몇 형식? 5형식 타동사가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동사? 상태 동사. 상태 동사는 동작입니까? 동작이 아니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가 지금 굉장히 느려진 것 같다. 너가 되게 피곤해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상태를 설명해 줄 때 그냥 이어주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어 자리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이 없죠. 그 다음 또 하나, 상태 동사에서 중요한 건 주어도 중요해요. 왜냐? 상태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람일 필요는 없는 거죠. 사물이 나와도 얼마든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물이잖아요. 움직임이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상태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 상태를 설명할 때는 무엇으로 써줄 수 있다? 형용사나 분사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명사는 된다 안 된다? 명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름. 뭐 컴퓨터, 아이폰, 스마트폰 이런 게 다 명사죠. 이런 걸로 제가 상태 설명할 수 있나요? 너 어제보다 오늘 더 아이폰 한 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상태 동사들은 목적 보호 자리에 무엇을 위치시킨다? 형용사,
근데 마땅한 형용사가 없으면 분사인 ing나 pp가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들 무엇이 있습니까? live, keep, make, have, let. 그 중에서 특히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아침마다 배달해서 먹는 우유의 상태를 확인하자.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milk라고도 제가 억지스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make. make는 만들다, 만들어주다, 사역동사로 시키다, 지금처럼 상태동사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동사예요? 상태동사예요. 만들고 시키는 건 반드시 누가 해야 되죠?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물주어가 나온다면 이 쓰임이 다양한 make는 딱 기능이 하나로 고정됩니다. 누구? 오형식 상태동사로 고정된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등장했을 때 빈칸 뒤에 누가 있고요? it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 difficult라고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it이라는 대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 difficult 형용사가 뭐라는 얘기? 보어라는 얘기. 형용사 보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형용사 보호가 나올 수 있는 건 무슨 동사? 상태 동사. 그 중에 딱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자고 했어요. 누구? make, live, keep 이라도 기억을 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make 바로 비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더는 명령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사람에게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거. 그래서 대표적인 오형식 시키다류 동사가 되고 허락한다라는 allowed도 누구한테 허락합니까? 사람한테 이미 하고 있는 걸 앞으로 할 걸, 앞으로 할 거 하도록 요구를 하고 허락을 하는 거니까 오형식 시키다류. watch라고 하는 건 본다. 즉 보고 듣고 느끼는 건 감정 감각을 나타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사람 사물은 상관없으나 동사 원형이나 분사 정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역시 토익이라는 건 비즈니스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 지각 동사들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 녀석들도 어휘 해석 문제가 아니죠. 이미 문장 구조에서 답이 될 녀석은 정해져 있어요. 의미가 아니라 구조로. 알겠죠? 그래서 오형식 상태 동사들 요즘 출제가 좀 안 됐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등장할 수 있어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특히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보기에 형용사하고 부사가 둘 다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 봐야 되는 거예요? 주어. 지금 주어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make는 만들다, 시키다의 뜻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몇 형식? 5형식. 무슨 동사? 상태동사. 그럼 여기가 무슨 자리니까? 보어. 어떤 품사가 필요하다? 형용사. 만약에 근데 만들다면 I made it. 나 그것을 만들었다. 그럼 끝났죠. 그럼 그 빈칸에는 뭐 들어가면 되겠어요? 부사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make 목적어 다음에 빈칸이 나오기 때문에 make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누구를 체크하라? 주어를 체크를 해주셔야 이게 만들다 시키다인지 아니면 상태를 설명하는 건지를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면 방금 제가 order나 allow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무슨 new 동사들 시키다류, 즉 대놓고 강제적으로 시킨다기보다는 약간 돌려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에 대한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키다류 동사에는 어떤 뜻들이 있다고요? 권유, 희망, 예상, 명령 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까? 사람에게 하겠죠. 이미 한 것을 앞으로 할 것을, 앞으로 할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키다류 동사에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얘들을 수동태로 바꾼다라고 하면
바로 누가 주어로 나옵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나옵니다. 근데 그 목적어가 뭐였어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라는 걸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에 있는 동사가 몇 형식 동사라는 거? 5형식 식히다류 동사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얘는 보어이기 때문에 보어는 수동태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엔 여기가 빈칸이 나와 있다면,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능동수동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은 어디 나올 수도 있다? to 다음에. 영어에서의 to는 전치사일 수도 있고, 부정사일 수도 있죠. 전치사라면 명사, 동명사가 나올 거고, 부정사라면 원형이 나올 건데, 이 to의 속성을 결정해 주는 건늘 앞에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얘가 미래 시점이 있으면 to 부정사, 없으면 전치사예요. 네, 시킨다라는 동작은 한 거에 대해서 할 거에 대해서 할 거. 그래서 to 부정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키다류 동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구, require, 허락, allow, 또 허락, permit, 권유, invite. 앞으로 할걸 미리 못하게 하는 forbid. 그 다음 요청, ask, 격려, encourage, 예상, expect, 가능하게, enable. 그 다음 충고, advise, 상기, remind, 요청, request. 그래서 이런 식히다류 동사들은 주로 철자상 앞글자가 요런 애들이 확률적으로 많아서 좀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5형식 식히다류 동사들은 fear 동사. 물론 억지스럽지만 원래 fear가 겁주는 거죠. 그러면 겁주는 건 이렇게 하도록 강요한다라는 걸로 억지스럽게 연결시켜서라도 기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싫음 말고, 그건 여러분들 선택인데, 어찌됐건 하도 잘못 외우시니까 이렇게라도 좀 떠올릴 수 있도록, 뭐, 애니카라든지, 밀크라든지, 피어라든지, 저도 제 입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 단어해서, 연상이라도 해서 찍기라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제가 뭔가 반응이 없을 줄 알면서도 자꾸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5형식 식히다류 동사를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을 보면 지금 공통되는 단어가 누굽니까? require. 얘 형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require는 무슨 뜻입니까? 요구하다. 누구한테? 사람에게. 한 거, 할 거, 할 거. 그래서 to 부정사 보호가 나오는데 빈칸 뒤에는 그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 무슨 태가 만들어져야 한다? 수동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뒤에 to 부정사는 무슨 역할이니까? 보어 역할이니까. 그러므로 목적어가 없을 때 만들어지는 무엇으로 조합한다? 수동태로 조합을 해서 required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5형식 식히다류 동사 중에서 수동태로 많이 출제된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require, ask, 그 다음에 invite, allow, 그 다음 expect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invite도 굳이 빈도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요거, 요네 가지는 거의 꼭 답이 아니더라도 매 회차에서 수동형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만나게 되는 녀석들은 전부 다 부사들의 뜻이 무엇인 경우? 매우. 아까 우리가 비교급, 최상급 강조부사 얘기하면서도 한번 언급이 됐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Very, too, so, such, much, enough. 전부 다 부사로 매우라는 뜻이 가능한데, 일단 기준부터 잡도록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우라는 뜻의 부사는 무엇을 수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형용사나 부사. Very smart 또는 too difficult, so beautiful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기 위한 게 원래 강조부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such라는 녀석의 특징은 바로 무엇을 수식한대요? 명사구. 예를 들면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Such a 명사. Such a book, such a class. 매우 그러한 뭐 수업.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거나, much 같은 경우엔 아까도 등장했죠? 매우 훨씬이란 뜻이 되려면 무슨 급? 비교급이나 최상급.
아니면 또 다른 강조 부사인 to를 수식해 줍니다. Much too expensive. 그럼 무슨 뜻이에요? Much too expensive. 너무너무 비싼, 매우매우 비싼, 여러분들 말로 졸라 비싼 이라고 할 때 써주게 되는 게 바로 이런 much too가 됩니다. 반면에 enough는 위치가 독특해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는 건 맞는데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행사를 위해 예약한 그 장소는 충분히 커, 매우 커 라고 할 때는 large라는 녀석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enough는 어디에서 수식합니까? 뒤에서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만약 앞에서 수식을 해주려면 어떤 거 쓰면 돼요? So large, very large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enough는 어디에서 수식을 하는 특징이 있다?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is knowledgeable 이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가 이미 완벽하게 형용사로 나와 있죠. 그럼 이 빈칸 앞에 형용사가 있으니 어디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뒤에서 수식해주는 강조부사는 누구라고요? enough라는 녀석밖에 없는 거죠. very나 so를 집어넣고 싶으면 어디에 넣으면 돼요? knowledgeable 앞에 넣으면 되고 such를 넣고 싶으면 지금 뒤에 형용사밖에 없죠. 누구까지 뒤에 나오면? 명사까지 뒤에 나오면 such가 명사 구를 수식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들은 역시 부사는 부사인데 뜻이 어떤 녀석들? 또한이라는 뜻의 부사들입니다. 얘들도 뜻이나 품사보다는 위치가 중요한데 바로 앞쪽에 쓰는 녀석들이 누구? also.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뒤에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 정도까지만 출제돼요. either나 neither는 주로 여러분들 그 대화체에서 즉 LC 같은 대화체에서나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뭐 me neither 아니면 either do I 이런 식으로 답변해 줄 때 나오게 되는데 either나 neither가 혹시나 대화체가 아니라 이런 표면에 나와 있는 written 문어체에서 등장한다면 부정어가 포함된 부정문에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either나 neither는 이렇게 또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부사일 때 뭐로 오히려 출제가 되겠습니까? 선택사항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로 주로 출제가 되고 to라는 녀석도 어때요? 지금은 또한이지만 좀 전에는 뭐로 나왔어요? 매우, 훨씬의 의미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부사가 위치에 따라서 기능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에 포함되는 녀석들이 있기는 하나 무조건 해석을 두세 개 외워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위치라든지 뒤에 어떤 것과 같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얘의 의미 기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했을 때 일단 부정어인 not 같은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결국엔 you can run 이라고 하는 누구 사이? 주어 동사 사이인 앞쪽에 등장했기 때문에 또한이라는 부사 중에 누굴 집어넣을 수 있다? also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to나 as well은 어디에 집어넣으면 됩니까? 문장 맨 끝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익에서 900점 받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너가 그 책을 구매했다라는 것은 이라는 이 말은 셀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은 전부 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동작은 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슨 취급을 해야 한다?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인데 자주 틀리는 이유는 이 뿌리에 박힌 동사들이 대부분 무슨 동사? 타동사.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라 나오겠어요? 목적어.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명사가 복수면 헷갈려요. 동사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인가 보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주어인지 이 전체 덩어리가 주어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 이런 문제도 오브 자르고 인 자르면 여기에 낚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또 동사를 물어보죠. 그럼 앞에 대시라는 뭐가 있습니까? 접속사. 그럼 그 말은 주어가 sales figures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that부터 빈칸 앞 전체라는 명사절 주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붙은 동사로? s가 붙은 동사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d번은 왜 안 될까요? have, has, had 뒤에는 동명사나 분사라는 ing가 쓰일 수는 없습니다. have 동사의 특징은 짝이 될 수 있는 게 무조건 첫 번째 명사인 목적어. 가지다, 먹다, 시키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pp인 완료 시제. 그 다음 의무를 나타내는 to부 정사가 짝이 될 수 있으나 ing가 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have pp나 have to부 정사에 쓰이는 have도 ing 자체가 안 돼요.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have라는 건 ing하고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라는 녀석인데 도치를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동하는 겁니다. 왜 단어를 굳이 이동을 시키는 걸까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어디에? 문장 맨 앞에 이동을 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내가 잘 써놓은 문장에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누군가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누구다? 조동사. 그리고 나서 주어동사가 이어지면 돼요. 다만 이미 이동한 뒤에 이 주어동사는 더 이상 일치라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치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이동.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 주어동사가 뭐 과거인지 아니면 뭐 3인칭 단수인지 상관없이 그대로 남겨둬요. 누구만 쏙 빼서 같이 나가면 돼요? 조동사만 쏙 빼서 같이 나가면 됩니다. 이게 영어가 가진 도치의 기본 원리예요. 그 중에 한 종류가 바로 if절 도치가 됩니다. 누굴 강조하기 위한? if.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if라는 녀석은 이미 누구보다 앞에 있습니까? 주어보다 앞에 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를 갈 곳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뭐 해주는 게 특징이다? 생략. 이 if를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앞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동사가 앞으로 이동한다 되어 있겠죠. 그럼 결국엔 문장 맨 앞에 누구만 덩그러니 먼저 나와 있는 희귀한 문장? 조동사가 나와있는 희귀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조동사의 종류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조동사들은 어떤 애들이죠? will, can, may, must, should. 얘네들은 죄다 미래 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동사예요.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할런지도 모른다 이런 뜻들은 아직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말고도 문법적인 뭔가 문장의 구조에 도움을 주는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진행이나 수동 만들 때 누가 꼭 짝이 되죠? be. 완료 시제 만들 때 뜻은 없지만 꼭 짝이 되는 have, have, has, had가 나오죠. 걔들도 역시 뭐의 한 종류라는 얘기입니까? 조, 동사의 한 종류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인 가정법 과거에서는 누가 조동사가 돼야 한다? were라는 비동사가.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had가, 조건문에서는 should가 나오게 돼요. 그럼 어차피 빈칸은 몇 군데 뚫린다고요? 한 군데. 여기 뚫리거나 여기 뚫리거나. 그렇다면 서로 힌트가 되겠죠. were가 나왔다면 뒤에 모양은 ing나 pp, had면 pp, should면 원형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게 결국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는 힌트로서 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빈칸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저기 나올 수도 있죠. should가 나왔다라는 건 뒤따르는 동사의 모양이 무엇이어야 한다? 동사 원형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던 얘기예요? If our marketing department should 빈칸이었으니까 동사 원형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 생략하고 if 조동사인 누가 앞으로 이동? should가 이동한 겁니다. 이동이랑 도치랑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둘 다 movement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치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전치사 to라는 녀석입니다. to라는 건 바로 끝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성의 전치사 to는 끝 시점이 나오고 끝 지점이 나오고 대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상도 지점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핸드아웃을 나눠주면 그 핸드아웃이 도착하는 곳이 여러분들한테 도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끝 지점의 의미가 돼요. 그 다음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딱 나오는 거. 결과물이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끝이죠. 내가 하는 행위의 끝이 되는 거고요. 문제나 이슈에 뭔가를 적용한다라는 의미일 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나 이슈는 거의 대부분 앞에 누가 짜게 된다? 해결책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짜게 돼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나올 수 있는 동사들은 첫 번째 어떤 애들 나올 수 있대요? send, forward, attach, submit, add, provide 전부 다 어떤 동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보내는 거. 전달에 의미가 있는 동작들은 바로 이 물건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사람한테 가는지 아니면 어떤 주소지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기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 타동사들은 바로 수식어 자리에 어떤 전치사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 to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to하고 반대인 녀석이 누구죠? from이죠. from은 시작을 나타내니까. 그럼 from은 전달이 아니라 획득이나 제거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등장하고 to는 언제 등장한다? 전달, 보내는 것과 관련된 동작일 때 to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치사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전치사들 수식어를 보고 짝이 될 수 있는 누굴 찾을 수 있어요? 동작의 대략적인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쓴다기보다는 전달의 동작은 전치사 누가? to가 수식어 자리 나올 거고 획득이나 제거의 동사는 수식어 자리에 from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단어들을 다 쓰고 싶으시다면 복습 강의를 통해서 한 번씩 멈추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the bott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bottle이라고 하는 건 병이죠. 근데 병에다가 뭐 한대요? 라벨, 스티커 같은 거죠. 이걸 부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라벨이 이 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라벨의 끝점이 어디예요? 이 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써줄 수 있는 방향성의 전치사가 바로 누구다? to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었어요? 바로 이 기능에서 to 부정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동작을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to 부정사는 한 거라고요? 할 거라고요? 할 거. 저 앞선 이야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to 부정사를 못 써요. 이 전치사 to의 특성이 여기 아직도 묻어있기 때문에 같은 속성끼리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나머지를 나타내는 other입니다. other라고 하는 나머지들은 역시나 선택을 받지 못한 것들인데 단독으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하나라고 하면 another, 그 다음 정해진 거면 the other, 여러 개면 others가 돼야 되고 얘가 만약에 수량 형용사로 쓰인다면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셀 수 있을 땐 무슨 명사로 나와라?
셀 수 있을 땐 복수여야 돼요. 그래서 other 뒤에 빈칸이 나와서 명사를 고른다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another라고 하는 건 최소 셋 이상은 있어야 등장을 시킬 수 있어요. 물건이 하나, 둘, 세 개일 때 한 번 한 번씩 고르게 됩니다. 그럼 제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중에 저는 무엇을 고를까요? 모르죠. 근데 몇 개 고른다고 했어요? 하나. 즉 첫 시작은 내가 정하진 않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원이 되죠. 그럼 얘도 나머지고 얘도 나머지가 돼요. 그럼 두 번째 제가 선택할 땐 동그라미 고릅니까? 네모 고릅니까?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동그라미 고를지 네모 고를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즉 정해지지 않을 때 붙이는 거. 이게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았다. 그게 바로 어죠. 그래서 another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고를 때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동그라미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제 제가 뭐 고를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어요. 이때는 정해진 관사인 정관사 더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other라는 게 등장하려면 최종 범위가 몇 이상은 돼야 된다? 셋 이상은 돼야 하는 거고 더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나머지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세 개라고 했죠. 만약에 두 개 있었으면 원 디아더가 되겠죠. 두 개라는 걸 아니까 더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인 아더 앞에 더를 써주려면 반드시 숫자로 범위가 문장 안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10명 중에 7명은 경력이 있고 나머지들은 경력이 없습니다. 나머지 몇 명이에요? 경력 없는 사람 몇 명이죠? 3명. 제가 셋이라고 안 했는데 나머지라고 했는데 3명이게 떠오르죠? 왜? 최종 범위 얼마라고 했으니까. 10명 중에 7명 떼놓으면 나머지들은 3명이겠네요. 이렇게 숫자가 딱 정해져서 나오는 경우는 바로 other 앞에 더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숫자 범위로 누가 있습니까? Five applicants라는 녀석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빈칸 뒤에는 누가? Do라고 해서 동사에 S가 붙지 않았다는 건 주어에 뭐가 붙어있다? S. 그러면 A번과 C번은 일단 제거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엔 중요한 건 그냥 정해지지 않은 여러 명이냐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여러 명이냐를 확인하게 되는데 앞에 뭐라고 나왔다? 5명. 그 중에 몇 명 언급했어요? 3명을 언급을 했죠. 그럼 여기는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2명. 2명으로 뭐 했으니까? 정해졌으니까 더를 써주게 되는 겁니다. 예, 됐어요? 예. 자, 그러면서 뒷장에 마무리 다섯 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와 관련된 문제들은 타동사 어휘 문제의 경우 반드시 누구하고의 의미 짝꿍? 목적어하고의 의미 짝꿍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express라는 단어를 표현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설명하다하고 똑같은 말하다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express 뒤에는 반드시 뭐만 나와야 된다? concern, interest, appreciation 같은 무엇에 대한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된다? 감정. 감정 표현만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express입니다. 그러면 서로 빈칸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address는 여러분들이 연설하다의 뜻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얘는 원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다루고 처리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express는 뭘 표현한다? 감정을 표현한다. address는 무엇을 처리한다? 문제를 처리하고 다룬다. 이렇게 짝이 되는 collocation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express, address, demonstrate, subscribe 이라고 했을 때 빈칸 뒤에 목적어가 누굽니까? 문제나 이슈기 때문에 누가 답이 되는 거예요? address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 공부하실 때 그냥 구독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독을 한다라고 하면 간행물을 구독하거나 근데 실제로 subscribe는 이용하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subscriber가 구독자잖아요. 꼭 책 구독자만 구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구독자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쓰시죠? 그럼 매달 정기적으로 요금이 나가죠. 매달 정기적으로 요금이 나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subscriber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또는 잡지, 신문 이렇게 정기적 결제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다? 구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구독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슨 무슨 요금제 구독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demonstrate도 되게 다양한 뜻으로 많이 외우시는데 뭐 입증하다, 뭐 시연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냐? 뭔가 보여주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뜻으로 보여주다의 뜻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address가 바로 문제점을 다루고 처리하다. express는 무엇을?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어휘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해 주셔가지고 타동사라면 목적어하고의 관계를 같이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릇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다, 문제를 다루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어휘 문제를 정복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만약에 express라는 단어가 있으면 밑에 예문이 있겠죠. 그럼 얘 뒤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express 표현하다, express 표현하다 이렇게 외우는 것들은 결국엔 뜻은 아는데 대입을 못 시켜요. 그게 여러분들이 흔한 고민,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표면 뜻만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 하나,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건 단어 공부입니까? 문장 단위입니까? 문장 단위이기 때문에 이 동작의 결과를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수량 대명사들을 보시면 이 수량 대명사만 보고선 단순지 복순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all, 전부라는 뜻인데 비율이에요. 비율. 대부분 90%라는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of라고 하는 구성의 전치사가 앞뒤에 유사한 걸 연결한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얘의 도움을 받아 수일치를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주의하셔야 될 건 반드시 이 수량 표현과 of가 나왔다라는 건 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더나 소유격이라는 한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some, of, books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쓸 것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줬으면 돼요. some, books. 왜냐? 수량 표현들, 수량 대명사들은 원래 죄다 형용사였거든요. 뭐 all books, some books 아니면 most books 이렇게 써줬으면 됐는데 여기에 of를 써준 이유는 직접 수식을 못하게끔 됐기 때문이에요. 직접 수식이 안 됐던 이유는 명사 앞에 누가 등장했기 때문에 한정사. 그래서 이것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답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빈칸 뒤에 books가 나왔는데 A번에 some, B번에 some of. 그럼 누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빈칸 뒤에 books밖에 없어요. 그럼 some이에요? some of예요? some이 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빈칸 뒤가 the book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답은 some o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하나의 차이 때문에 답이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수량 표현들은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수일치를 하는데 아무리 선택지를 많이 줘도 내가 한 개만 선택한다면 결국 뭐가 됩니까? 단수가 됩니다. 그 하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네 가지 누구? one, each, either, neither 이 네 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지워보니 동사 자리가 필요한데 most가 나와 있죠. most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of 뒤에 있는 명사의 속성을 보시고 수의 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mployees라고 하는 복수이기 때문에 is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one이었다면 누가 답이었겠어요? is가 답이었겠죠. 이런 식으로 유의사항 네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로 만드는 네 가지 누가 있었다고요? one, each, either, neither만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아까 우리가 분사 얘기했었죠? 분사라는 건 ing는 동작을 직접 하는 거, pp는 동작을 당하는 거였는데 동사는 말 그대로 원래 동작이 맞아요. 근데 일부 동사들이 동사 역할은 하지만 의미가 감정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동사라는 말은 되게 어거지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고 감정은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이걸 그냥 같이 썼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감정 표현,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감정동사라고 하게 됩니다. 동작이 아니라 뭘 표현하는 경우? 감정. 그러면 기본적으로 PP라는 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 사람이다, 사물이다? 오히려 사람이 되겠고 ing는 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쓰이게 된다? 사물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뿌리에 박혀있는 ing나 pp 안에 박혀있는 이 동사가 동작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감정. 정확한 뜻도 몰라도 돼요. 그냥 얘네들은 통합해서 무슨 표현? 감정. 그럼 사람을 수식 보충하면 어떤 모양으로? pp. 사물이면 ing.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be interested라고 써준 이유는 pp형이니까 주어가 누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어가 사물이라면 be 다음에 interested예요? interesting이에요? interesting이 나오게 됩니다. 몇 달 전에는 얘가 출제됐어요. 빈칸 뒤에 빌딩이 나왔습니다. buildings, 건물들. 건물들은 이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줍니까? 건물.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그럼 ing에 pp예요. ing. 그럼 confusing buildings 라고 하면 아,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 건물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만나시면 이 공통적인 단어가 동작이 아니라 무엇임을 인식해야 된다? 감정. 그래서 봤더니 앞에는 후라고 하는 무엇을 나타내요? 사람을 나타내니까 사람은 감정을 준다, 느끼게 된다. 느끼게 되는 거. 그래서 PP형인 interested in C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C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마 답 표시만 잘못되어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 어휘 문제처럼 등장한 경우인데 알고 보니까 어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법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that 명사절이 등장하는 경우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벽하면 결국엔 명사절이란 뜻이고 그렇다면 이 that 뒤의 내용이 뭐라는 걸 알려줍니까? 사실이라는 걸 알려줘야 하죠. 그래서 이런 뜻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신을 갖는다는 건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아는 내용. 그게 바로 누가 있겠어요? sure, certain, confident, aware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올해 여름쯤엔가는 바로 certain이 답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hat이라는 녀석은 단독적인 뜻은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that은 기본적으로 뒤에 언급된 게 무엇이라는 걸 알려준다? 사실. 그럼 결국 관련이 있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야 의미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at 앞에 형용사를 묻는 문제라면 사실과 관련돼서 알고 있다라는 뜻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sure, certain, confident, aware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뜻이 중요한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돼요?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뭐는 꼭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사실이에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죠. 다만 얘도 that 명사절이 올 수 있기는 하나 차이점은 뭐냐? 의무감이 있어요. 아까 동사인 누구들처럼 주장, 제안, 요구, 추천처럼. 그래서 차이점은 주어동사가 나오기는 하나 누가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should. 그래서 동사 무엇으로 쓰인다? 원형으로 쓰인다 라는 한 단계 변형된 문장 구조의 포인트까지 더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든 확신하는 거든 접속사는 사실임을 나타내는 누구? 대수로 써준다는 건 공통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기만 보면 무슨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형용사 어휘 문제. 근데 포인트는 빈칸 뒤에 누가 힌트가 돼야 한다? that이라고 하는 명사절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죠. attractive는 매력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고 confident는 확신하는 알고 있는 사실, fragile은 깨지기 쉬운 상태, habitual은 그냥 늘상하고 있는 습관. 그렇다면 알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녀석은 결국 누구밖에 없습니까? confident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정리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만한 건 지난달에도 출제가 됐었던 바로 무엇을 강조하는 부사? 숫자를 강조하는 부사들입니다. 일단 부사들 중에 ly로 끝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고 대략적인 뜻은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이 특정 부사들이 어떤 단어를 어느 위치에서 수식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를 파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대략이란 뜻에 누가 있습니까? almost, approximately, roughly, about, around, close to, 이상이라는 뜻의 세 가지, over, above, more than, 미만, under, below, less than, 최대 얼마까지, up to, 그 다음 최근에 출제됐던 적어도, at least, 오직, only, 단지, just 같은 애들이 뒤에 무엇을 수식해 준다고요? 숫자. 그대로 같이 짝을 맞춰보면 돼요. 거의 2시간 정도 수업을 들었다. 단돈 2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최대 80%까지 세일을 한다. 적어도 3만 원은 통장에 있어야 한다. 전부 다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판단하셨을 때 마치 무슨 문제 같아요? 보기만 보면 about, for, into, due to 네 개의 공통적인 품사는 전치사죠. 근데 여러분들 전치사라고 하는 건 전치사와 명사를 묶어서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여기에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잘라서 없어져야 돼요. by 뒤에 누구 자리인데?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인데 여기에 전치사를 또 넣어버리면 명사가 없어지죠. 이 by라는 녀석한테 짝이 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명사가 필요한 거고 이 %라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숫자인 형용사가 나와 있죠. 그럼 이 빈칸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즉 마치 보기는 네 개의 공통적인 품사인 전치사를 고르는 것처럼 유도를 해놨지만 이 중에 무슨 기능이 있는 녀석을 찾아라? 부사 기능이 있는 녀석을 찾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굴 수식해 줄 수 있는? 숫자. 그 숫자 수식 부사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about밖에 없죠. 무슨 뜻으로? 거의 대략. 얘가 전치사로 쓰였다면 주제 내용에 관하여 라는 뜻이었겠지만 뒤에 숫자가 나오는 순간 뭐로 바뀐다? 부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B, C, D는 뭐로만 쓰이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전치사로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